제주도 의회가 정례회를 속개해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심사 자리에서는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민생경제 예산이 증액됐지만 말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헌진 기자입니다. 제주도 혁신산업국과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자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오영훈 지사가 시정 연설을 통해 강조한 것과는 달리 그린수소와 UAM 상용화, 우주산업 등 예산 대부분이 국비 확보 없이 자체 재원으로만 편성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방비로만 계속 이렇게 투입하다 보면 좀 힘들어져요. 지금 뭐 해가지고 이게 또 진행 속도가 빨리 되지도 않고 국비가 반영이 되고 그렇죠. 지방비가 매칭이 되고 해야 민간이 투자할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편성된 예산들도 홍보와 행사 관련 예산이거나 그린수소 사업의 경우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됐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죠. 넘은 시점에서 유지 보수비 6억. 만약에 정말로 6억이 소모된다 그러면 제가 저희들이 다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인 실효성, 안 그래도 수소 단가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공사가 운영하는 데 공사 기술로만은 안 됩니다. 예, 지금 당분간은 알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부분을 습득할 때까지는 초기 투자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비 10%가량 증액했다고 밝힌 민생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안에서 쓰여지지 않고 도민 체감도도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생 경제 예산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일시적으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 이분들에게 직접 쓰여지는 예산, 민생 영역에 바로 쓰여진 예산이 민생 경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자영업 소상공인의 문제도 있지만 건설업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설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에서 이제 이 공공 건설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민생 경제 예산이라고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발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탐나는 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종과 시기별로 포인트 적립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